데카 5 안전하게 하면 깬다는 얘기네요. 안전하게 하도록 할게요. 자, 더 버프를 쓰고요. 바인드를 걸어주시고. 자, 일단 저 버티고 빠져서. 스택을 안 썼는데. 아이씨. 망했어요. 스택 다 쌓았고요. 오른쪽으로 피해주고요. 절기. 다크 플레이어 깔아주고요. 여기서 때리기가 뭐하니까 시드링 교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전하게 여기서 제거 한번 하고요. 발가락이 닿네요. 이따가 제거할게요. 발가락이 닿네요. 최대한 안전하게 할게요. 데미안 묶이는 건 좀 오반데요. 안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아유, 자꾸 이거 그냥 떨어지고요. 제거해주고요. D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놓고 빠르게 갈게요. 다음 페이지, 2페이지에 넘어가도록 할게요. 불려주고요. 절개 때려주고요. 숙여주고요. 자, 왼쪽으로 잠시 빼놓고 버스로 팅팅 버프 넣어주고 들어가고. 딜 숙여주고요. 제거해주고요. 데카가 3데카밖에 안 남았는데요. 시드링 한번 바꿔주고요. 일단 제거 여기서 한번 들어가고요. 극딜기 쿨이 되면은 극딜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도서를 최대한 끌고 와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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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드. 다크 플레이어 깔아주고 숙여주고. 자,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이제 아예 긁어주고 행운 먹고 숙여주고.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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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헛! 죽었어. 다크플레어 깔아놨지만은. 마무리해주고, 마기다 먹었고요. 연계는 좀
아 진짜 하나도 안 넣었다고? 아 나 먹긴 했다.